자, 오늘 여자 중등부 1학년부 100m 경기였고요. 이제 이어질 경기는 남자 초등부 5학년부 선수들의 100m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7명의 선수가 결승전 무대를 밟겠습니다. 김정우, 정인우, 김윤규, 이현성, 최원준, 김태성, 황이찬 선수까지 나오겠는데요. 2대2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남자 초등학교 선수들, 이제 5학년부 선수들의 경기로 이제 치러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3호 중앙초등학교의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2레인은 비어 있고요. 3레인 충북 구원초등학교의 정인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V를 그려주면서 4레인 충남 서천초등학교의 김윤규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5레인에서는 경기 신곡초등학교 이현성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6레인 포은초등학교의 최원준 선수입니다. 7레인 강원 정선초 김태석 선수가 경기를 뛰겠습니다. 8레인 포은초등학교의 황이찬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선수 중에서 4레인의 충남 서천초등학교 김윤규. 네.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4학년 때 80m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나요? 아, 네. 자, 그리고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김윤규. 네, 올해 KBS 대회 때도 메달을 딴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김윤규 선수 좀잘뛸것 같아요. 4레인의 충남 서천초등학교. 네. 자, 이 7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초등부 5학년부 선수들의 결승전. 자, 자, 4레인 빠르죠. 4레인 김윤규. 김윤규 월등히 앞서가는 스피드. 김윤규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충남 서천초의 김윤규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네.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게 맞네요. 네. 김윤규 선수. 2학년인데도 3학년들과 지난번에 KBS 대회 때 네. 제가 알기로는 메달을 땄어요. 무슨 메달이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메달을 땄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 뛰었던 선수죠. 김윤규 네. 선수. 네, 가볍게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초의 김윤규 선수가 오늘 가장 빨랐습니다. 자, 김윤규 선수가 오늘 금메달이었고요. 경기 신곡초의 이현성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포은초의 최원준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12초 83의 기록, 유일한 12초대에 들어온 충남 서천초의 김윤규 선수의 질주였습니다. 자, 경기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학년의 선수들이 네. 참 12초 때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6학년도 12초 때 뛰기 어려운데. 네. 참 김인규 선수 초등학교 때 80m도 금메달 따고 네. 이렇게 5학년 올라와서도 꾸준하게 금메달로 이어지는 서천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오늘 서천초등학교의 5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규 선수의 그야말로 폭풍 질주, 또 신장도 좋기 네, 때문에 키도 많이 커졌어요, 네, 앞으로 더 기대가 지난해보다. 되는군요. 네. 우선 피지컬이 좋아야죠. 네. 그래야 장래성이 보이는 거죠. 예.